작년에 그 고랭지 재배 하실 때 딱 비가 40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대다수 농가분들이 제대로 수확을 못한 걸로 알고, 그리고 또 이제 배추가격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작년에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다 했죠. 거의 수확을 정상적으로 예. 하셨어요. 한 5% 안 되게 넘어가는 건 5% 안 되게 넘어갔으니까. 주위 다른 농가분들 좀 어땠나요, 작년에? 거의 못 땄죠. 거의 못 땄죠. 5% 땄다고 봐야죠, 5%. 아, 5%만 땄다고요? 예. 아, 진짜요? 예. 이거 정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6월 27일 날 했어요. 6월 27일 날? 예. 그럼 대략 출하를 뭐 9월 초 정도에 그렇죠. 하시겠네요. 예. 예. 보통 이제 고랭지 재배 어려움이 어떤 건가요? 올해 요새 아무래도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예, 예. 올해는 너무 뜨겁다가 갑자기 비 오기 시작해서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걸 못 맞추겠더라. 비가 이쪽에 좀 많이 왔나요? 예. 양은 많이 안 왔는데 자주 왔어요. 아, 자주 조금씩 와서? 자주. 예. 사실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배추 심은 곳이 많더라고요. 예. 다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탄저가 심하게 와가지고 녹균병 탄저 예. 병이 많이 와서 보통 어린 거는 30일, 40일 된 것까지는 병이 안 오는데 예. 한 45일 돼야 병도 오고 그래요. 근데 올해는 뭐 30일 넘어가면 하나씩 병반이 보이니까. 예, 예. 근데 여기는 되게 깨끗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죠. 예, 예. 그럼 작년에 그 어쨌든 아까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셨잖아요. 예. 혹시 그 어떻게 처방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 뭐 어떤 걸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을,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물러지잖아요, 배추가. 예, 예. 그러면 이제 칼슘제 종류로 해가지고 네네. 계속 쳐주고 이제 그랬죠. 어떤 칼슘제 쓰셨나요? 작년부터? 칼슘제는 캔마그하고. 캔마그하고? 예. 처음에는 이제 노트가스다. 나중에는 캔마그를 많이 썼어요. 아무래도 이제 노트가 지수가 좀 더 높으니까. 예. 후기에는 캔마그를 더 많이 쓰셨죠. 예. 예. 이제 아무래도 그 배추가 칼슘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작물이다 보니까 네. 꿀통도 많이 나오고 네. 그것도 가물면 가물어서 또 그렇죠. 칼슘 결핍이 오고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런 대로 예. 칼슘 결핍이 오고 그래서 뭐 연면 시비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연면 시비를 그렇게 작년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 계속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그래서 작년 같은 기후에도 참 네.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실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추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 정도 지금 거의 8월 이제 20일 다 돼가니까 심으신 지 꽤 됐잖아요. 네.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 비도 좀 자주 왔고 추비를 원래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시가 이제 14일 만에 예, 예. 엔텍 베이스 엔텍을 뿌리신 거죠? 예, 100평에 한 포 정도 계산하고 예, 예. 조금 더 들어갔어요.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추비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한 번도 안 했죠. 이제 고랭지 배추가 이제 비탈이 져서 비료 뿌리기도 어렵고요. 예. 또 자주 뿌려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완효성 비료를 좀 몇 개 써보셨잖아요. 예. 이제 비료 뿌리는 횟수를 줄이시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회사가 틀린 게 예, 예. 고용분 비료로 해서 예. 완효성하고 예, 예. 밑에 쪽은 엔텍하고 같이 썼는데 이쪽은 고용으로 된 이제 완효성 비료를 예, 예. 뿌리셨고 예. 아래쪽은 이제 엔텍을 뿌렸는데 예. 크기가 틀려요 일단 아, 크기가 달라요? 예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잎이 커지는 거고 예, 엔텍은 예, 예. 이 위에 완효성 비료는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지금 성장이 멈췄죠? 예 다만 이 구 크기가 보면은 구 크기 자체가 예, 예. 한 치수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엔텍을 쓴 건 이 정도 지금 많은데요. 네.
확연히 작네요. 확연히 작아. 네, 지금 거의 성장을 못한 모습이네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작습니다. 비료가 괜찮아요. 차분하게 올라오면서 네네. 떡떡 크고. 사실 이제 배추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배추가 뭐 잘 농사도 안 됐는데 그래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수확한 걸 보니까 너무 새까맣더라고요. 네. 질소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담그면 김장을 그런 걸로 김장을 해도 김치를 담궈도 금방 이제 물러지고 맛도 그렇죠. 없고 예, 예. 지린 맛도 좀 나고요. 예. 쓴 건 또 심한 건 또 쓴맛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쓴맛도 나고 김치가 맛이 없죠. 근데 색깔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예. 되게 적당한 예, 그 예, 촉색인 연한, 것 같아요. 예. 일주일 전에는 이거보다 연하니까는 더 이쁘더라고. 아, 진짜 깨끗하네요. 사실 지금 저기 가면 이거 벌렸을 때 여기 뭐 까만 예, 예. 점 찍히고 지저분하고 이 노랗고 예예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작년도는 뭐 거의 한 40일 가까이 비가 매일같이 쏟아졌고요. 예 그렇죠. 작년에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수확한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쪽 밭 우리 사장님께서는 거의 95% 가까이 수확을 했고 예, 예. 금년도 또 작년도와 정반대로 정식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35도 이상의 예, 예. 고온이 유지되다 보니까 예, 예. 오면서도 봤지만은 배추가 뭐 노랗게 돼서 전부 다 지금 갈아엎고 있지만 이 밭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도 작년처럼 악조건의 기후지만은 그래도 95% 이상은 예, 충분히 예. 수확을 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제가 봅니다. 일단 배추가 가장 큰 그 어려움이 사실 이제 칼슘 결핍 꿀통 현상 네네.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무르는 거 그 다음에 네. 뭐 속이 꽉 안 차는 거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 상당히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예. 어떤 식으로 좀 처방을 해주셨는지. 일단 정식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들어갔던 거는 액티브 네. 예. 왜냐하면 일단 뿌리 활착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예. 야인산이 있기 때문에 내병성 예, 그걸 보고 강하고, 예. 제일 먼저 액티브 그 다음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처방해 드린 게 사실은 포스카. 예. 뭐 사장님도 그 느꼈겠지만은 포스카를 치고 나서 3, 4일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예, 예. 배추에 윤이 난다. 그래서 포스카만큼은 침투력도 굉장히 좋고 치고 나면은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일에서 5일이면 예,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거는 아바나투, 그리고 캔마그. 대사 활성 기능 때문에 이제 캔마그에 예. 그 아바나투 처방해 드렸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을 치고 계시는데, 오늘은 액티브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병제, 지금 이쪽에 뭐 탄저하고 노균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좋은 지금 여기 엔텍페이스 포대가 지금 예. 딱 보이네. 예, 포대 있네요. 예, 예. 포대. 예, 하시는데. 내년도는 예. 이제 아예 밑비료를 엔텍베이스를 50평당 한 포 예, 예. 정도 들어갈 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그린 예, 제품이 예. 200평당 한 포씩 예, 예. 들어가서 이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악조건의 기상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예, 예. 뭐 100% 수확하는 거를 목표로 예, 예. 우리 농가와 약속을 하고 예, 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밑비료부터 사용을 하는 거지. 엔텍 같은 경우에 50평 한 포 하면 저희가 이제 추비를 안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 인건비도 이제 계속 비싼데 네. 추비 횟수를 줄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제 비용 절감이 되는 거고 인건비만 예. 해도 굉장히 큰 세이브가 되죠. 예.